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냐? 법의 방식은 자, 싸움을 걸어. A가 B에 대해서 싸움을 걸어. 그러면 A가 원고가 되고 B가 피고가 되어서 그 가장 문제를 그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그게 지금 프로 라이프, 프로 초이스로 세상을 두쪽 내니까 법으로 문제를 소송을 하는 법, 주디셜 방법을 계속 활용하면 할수록 세상은 두쪽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피곤한 말을 했어요. 법이 없어야 세상이 평화가 온다. 그건 또 그렇게 꼬질려면 어떻게 해요? 말 했는데 그건 조금 더 이렇게 말하자면 문명화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엄마와 태아를 이렇게 예 이게 진짜 모성에 정말 반하는 구도예요. 그게 진짜 되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생각만 할수록 저는 뭐 이렇게 공부하고 배웠지만 생각만 할수록 거부감이 많이 들어요. 조유리 교수님의 질문인데요. 그 사람을 생명권보다 더 높은 어떤 가치가 있어요? 만약에 그거 여기 진짜 생명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앞서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 여성의 권리가 생명권보다? 그러니까 태아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애가 생명권이 있다. 그거랑 여성의 뭐 자유권이 더 많아요? 뭐 그거보다는 이게 높지 않냐? 그게 태아라서. 그러니까 경계 현실적으로만 본 거죠. 이제 질문 자체를. 그러니까 태어나면 당연히 태어나서 한 시간 된 아기라도 그 아이를 엄마가 고의로 방치 죽였다 그러면 당연히 엄마는 사실 있지만 그 아이를 태아의 생명. 생명권을 6개월이냐 12개월이냐 이게 어디까지를 우리가 이제 10개월 10개월도 너무 가신 것 같고요. 아니 핵심을 그렇게 잡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문제 아까더라고요. 네 여기서도 네. 사실은 생명권은 최상의 가치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온전한 인간의 생명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권과 같은 저울에 올라오는 셈이에요. 온전한 인간의 생명권. 온전한 생각 안 하네. 그게 이제 두 개 맞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모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생명권이라고 막 얘기해놓고. 이분의 주장은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권리는 권리의 목록에서 빼자. 권리 모두를 아니, 가능케 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그 재판에는 그렇게 된다니까 여성의 선택권 아니면 생명권도 뭐 이렇게 한다니까. 네. 그럼 지금 법적으로는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기 생명권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 피덩어리 생명권.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저희 나이 계산할 때. 태어나면 한 살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그걸 우리 한국은 그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어디에서부터 그걸 갖고 온다고? 괜찮은데? 어원학적인 증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좀 못하고요. 일단은 건강증상.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 우리나라 나이도 합리적이라는 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나이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제가 이 아주 안 좋은 경험들이 중에 제가 있었던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때 공동체였는데 아주 나이브하게 한 메디컬한 입장에서 나한테 문제를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성들이 전부 다 하게 어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저는 무슨 뭐 그 강간을 당했다가 불가피하게 다 해서 그냥 나타났습니다. 그거 나옵니다. 저는 그 사례는 굉장히 뭐 없다는 게 아니고 있지만 굉장히 부분적이고 그렇죠. 맞죠. 실제로는 사실은 뭐 자유로운 성에 대한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또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발생한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인데 정상적인 가정 가정이 사실은 퍼센테이지는 정상 가정에서 원치 않는 임신 그렇지 그게 제일 많아 그 뭐 저 이혼 임신이나 이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걸 얼마나 아니 그제 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조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논대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그 우리가 지금까지 성에 대한 굉장히 그동안 노력을 해놓고 실제로 굉장히 이중적이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다 내면서 이제 허용하자 그러면서 자유로운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무하게 자유로운 성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논쟁 속에서
낙태를 그대로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거 네, 그렇게만 어프로치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내려오한 거죠. 네. 그게 너무 내려와. 네. 그건 너무 내려와. 저 단면 중에 하나네. 마무리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가 로엔에게 대해서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문제를 취급하는 것은 더 적절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는 인용 부분을 제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압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지 않고 여기가 좀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체계에서는 생명권은 최상이다 이렇게 놓고 접근을 하거든요. 우리의 가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확신에 근거한다. 그리스도인이 낙태를 금하는 것은 생명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가정으로부터 유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존중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믿음에 가장 충실한 그런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좀 생각해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가 혹은 태양의 인격체인가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유치해 보이지만 심각하게 헌법에서 논의되고 있거든요. 뭐 언제부터 착상부터인가 뭐 몇 주인가 몇 달인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그 좀 인위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심장이 있어야 인간이냐 팔다리가 있어야 인간이냐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더 나쁜 거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낳는다 하는데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접근이거든요. 사실 이거 뒤집으면 정말 무서운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너는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았어. 이른바 생명의 질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다가 아니다. 저 정말 좋은 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바에 널 지우겠다. 이게 많은 이유가 되죠. 네. 실제로 많은 이유가 되는데 사실 뭐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경험이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예, 제가 뭐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다운증후군 얘기가 나왔는데요. 689페이지에 보시면 이분이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부부가 아이 둘 다 키우고 굉장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수로 셋째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지만 뭐 좋기도 하다 이렇게 했는데 검사를 해보는데 다운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가지고 현대 의료기술이 쓸데없는 도덕적 결정에 부담을 안겼어요. 그러면은 당중이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무책임하게 저는 그래서 되게 화가 났어요. 내가 이거 왜 했을까. 검사를 위해서 저도 이제 그 정밀검사까지 갔거든요. 그걸 기다리면서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러면 장애가 맞다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질문을 맞서야 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하셨어요? 왜냐면 그 처음에 그냥 당연히 그러니까 세트로 하는 검사들 있잖아요. 혈액검사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정상치보다 7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그 이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게 이제 임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갈 때였으니까 그럼 일단 검사를 확인을 받자. 그래서 했는데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검사, 두 번째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였는데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그게 혈액검사죠. 혈액검사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웃기는 부모와 분자를 가진 통계거든요. 몇 프로 그러는데 그게 47분의 1이었어요. 네. 양수검사 제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결론은요. 식사 시간이. 아, 죄송합니다. 네, 결론은 그 부분은 낙태를 했다는 것 같아요. 했다는 것 같아요. 예,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90페이지 결론입니다. 정치적 이슈를 다루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이분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결론으로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네, 693페이지에 있는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결론입니다. 어떤 그 미국 대형교회 한 흑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4살 된 소녀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퇴한 부부에게 그 14살 엄마와 그 14살 엄마가 낳은 아이까지 다 맡긴 거죠.
그러면은 정말 이게 훈훈한 결론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그 대가를 누군가는 이 은퇴 부부가 지금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아이 키워보시면 알지만 그게 계속 해피해피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말고 방법이 없을까.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조금. 저한테는 결론이 국가, 국가 없습니다. 국가. 네. 국가가 할 거. 국가. 그렇죠. 네. 지금 이책은 이제 기본적으로 찍으십니다. 그 교회의 윤리적 책임을 묻고 있으니까요. 사실 근데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이 사회가 특히 그 현대 의학 기술이 굉장히 낙태라고 또 그러니까 낙태로 분류되지 않는 낙태, 그러니까 임신 중절을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유산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저도 이제 응급실에 굉장히 많이 실려가고 뭐 이렇게 뭐 피가 모자라가지고 수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제 의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급제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100%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를 낳지 않으면 뭐 산모가 나중에 위험하다. 그리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걸 임신을 유지했을 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죽는다. 뭐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인큐베이터 얼마 있다 죽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죽는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것에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죽을 아이를 왜 인큐베이터 비용을 그렇게 들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아이를 낳는 산모에게 왜 그 응급실 비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코스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가는 이 사회적인 비용이 이제 그 병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쓸데없는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에게 강요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얘기죠? 아니요, 홍콩이에요. 홍콩. 예, 지금 이 나라도 홍콩입니다. 아, 예. 홍콩. 네. 캐나다에서 어떻게 홍콩으로 지금 날라가지? 아, 홍콩이 먼저. 네. 홍콩이 먼저였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일을 결국에는 그러니까 죽거나 혹은 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서 안 될 일을 그거를 산모가 이제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 사회적 비용을 일으킨다. 은식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에게 빨리 결단을 제가 병원에서 이제 2주를 계속 이렇게 그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막 2주를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냥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이랑 굉장히 많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현대에 발전하면서 이제 산모의 데스레이트는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산모들은 굉장히 서바이벌 해요. 근데 아이의 데스레이트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도 그런 응급상황에 있어 보니까요. 이제 그 임신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 아이를 어떤 상태로든지 낳을 수 있었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거의 제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제가 죽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이제 애는 뭐 하루든 이틀이든 후에 반드시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근데 무슨 네.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이게 생명 대 생명의 문제가 되면 사실 윤리적으로는 좀 피해갈 길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낙태의 문제가 되면 이건 네.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둘이 살 수도 있는데 죽이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저한테는 이제 물리적인 생명이었지만 그게 다른 식으로 이렇게 그 엄마 산모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인 혁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저는 사회 전체적인 압력으로 굉장히 느껴지는 거죠. 아니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굉장히 그 임신 중절을 굉장히 조장하는 너무 많은 그런 환경이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못 뭔가 문제가 이제 자기들 봤을 때 크리티컬하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전해요. 그게
우리나라 병원은 제가 경험 안 해서 모르지만 홍콩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 네. 50%가 낙태수술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병원이 많이 좋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외부화시킨 효과가 지금 이제 아기들이 없어지는 걸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게 제기되었던 그 사회적 지용이 사실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지금 여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제대로 이해했나 모르겠네. 그 모든 대화가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듣기로는 낙태의 이유가 사회적 경제적 책임이 최우선처럼 들려요. 지금 모든 대화가 제 말이 맞아요? 저는 하고 있는 네. 이펙트가 맞아요? 이 사회 현상에서 이런 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저도 의문인데 네. 저는 이제 생명윤리에서 이제 낙태고 저가 12일 그거 이제 가르치거든요. 12일 뭐 몇 주 몇 달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인데 만약에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낙태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낙태 옵션에 대해서 옵션이 저한테 없는 건 저한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먼저 생각 예 금방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저는 제가 경제적으로 그닥 애가 하나 더 생겨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저희 와이프는 커리어가 그냥 중간에 이제 뒤죽박죽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이런 사회 환경에서는 많은 여성들한테 그건 진짜 그 직업 여성들 직업을 가지고서 커리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원하지 않은 임신은 그냥 끝인 거예요. 맞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네. 논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평소 때 낙태에 대한 어프로치와 상당히 다른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사회적, 이렇게 사회적 그럼요. 이렇게 굉장히 사픽 자체가 트럭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죠. 이 책은 지금 다시 끌어다 놓으려고 성경에다가 끌어다 놓으려고 지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냥 와이프는 집에서 일을 하고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이제 이런 세팅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다 잘 좋게 지내고 할머니도 좀 적당히 있고 할머니만 있죠. 예, 요새는 할머니만 있으니까 할머니는 굉장히 많고 뭐. 저기에 있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저는 진짜 굉장히 그런 생각이 저를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가 없다. 예, 임신을 하는 순간 저는 갑자기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순교 직전까지 교회의 개념도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제 예, 그런 게 없는 거죠. 교회까지 갈 것도 없이 임신했다고 하면 양가 부모님이 화내세요. 너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네, 저 정신 얘기 많이 들었어. 안 키워줄 거다. 그쵸. 몰라. 그때는 그렇게 저 반응을 하시고. 그치겠네. 근데 이제 커리어가 없는 여성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때 그 압력, 그러니까 양쪽에 압력이 있는데 다른 쪽을 선택하는 거죠. 이제 커리어를 연장하지 않고 그런 데서 육아에 이렇게 전념하는 선택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주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공동체 있어야 돼서 얘가 있어요. 제가 번역한 몇 개의 거기는 사생활이 절대 없고 고아도 없고 왜냐하면 너무 자식은 친척 그 시족들이 무조건 다 억셉팅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말한 초대교회도 버린 녀석을 키웠고 세 번째 케이스가 또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이 살고 있는 미시간에 같이 사는 닥터 부부인데 시리아 난민 그 캐릭터 이 어댑트를 하는데 크리스찬 공동체가 다 어댑트 못하니까 교회가 나누어서 어댑트를 하고 굉장히 그래서 그거를 또 자녀가 네 명이 흩어지는 거를 케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최근 일입니다. 몇 달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흩어져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만은 모든 아이를 한 곳에 예배드려요. 그래서 그 혈육의 점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학교부터 유치원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야 교회가 진짜 뭘까? 그리고 그 관련된 의사, 그 어답하는 의사도 우리 아들하고 깊게 인발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의 헌신이 뭘까? 그래서 내가 이제 금년 9월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지금 세크리피셜이 굉장히 그 라이프했는데 놀랍더랬더니
의사 말이 또 나를 또 한번 뻥치게 만들어. 내가 sacrifice는 하나도 없다. sacrifice life라는 것은 내가 금전적이나 뭐라고 다 손에 끼치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의사로서 지금 여유가 있어서 경제를 도와주는 건 손해 나는 것도 아니다. 그 아이들 키워가는 것이 그 말에 또 한 번. 제가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을 그, 보니까 제가 일부러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 그 법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도 벌써 세 명째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낙태 문제는 사회의 경제 책임이라는 것을 더 쉽게 풀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면 그죠? 이것을 혁명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 문제가 해결되고 아, 위험한 말인데 노부부가 되셨으니까 위험하다는 게 저녁을 늦게 먹을 줄 모른다는 그런 아니 저녁 먹으면 사야죠. 혹시 그 그러니까 지금 나태에 관한 본문이 없다고 지금 하잖아요. 근데 혹시 그 가만히 끊고자 하여 뭔지 아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못하시게 하잖아요. 그 본문은 뭔가 인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을까요? 마리아를 끊고자 그거는 낙태가 아니고 관계를 끊고자 그건 마리아를 끊고자 한 거예요? 그렇지 순간 해석을 좀 더 나가면 2단 나오겠어 마리아를 끊고자 하여가 확실히 맞아요? 그렇지 그 앞에 보면은 요새는 의인이라서 그런 건데요 가만히 끊고자 이 말을 같이 해가지고 의인이 가만히 끊는 거예요? 아 그거는 마리아를 너무하게 소문으로 끊으면 안 돼. 마리아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우리 주님이 맞으면 어답션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네, 교수님 생각 때문에 대화가 있나 잠깐 낙태에 관련해서 잠깐 낙태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지금 네. 좋은 본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요 그 요셉이 이게 사실 이제 예수님의 친자가 친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친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의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마리아가 사실 낙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낳은 아이를 자기 아들이 입양을 해줘요. 입양해서 다윗 계열의 이렇게 그 가문을 쫙 해서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해서 의인이 되거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의인이죠. 요셉이 마리아의 미혼모의 아이를 그냥 다 받아들여서 자기 아이로 입양하고 다윗의